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 사명 이런 것을 이해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깨닫고 그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돕는 그러한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거룩하다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그래서 너희는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그래서 따로 세웠을 적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서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그 욕구들을 다 억제하고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늘 노력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웠다. 너희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삶으로서 너희가 그러한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이드로. 이드로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 저 이름 명성이 높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석서에 보면은 바로의 애드바이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왕의 애드바이서니까 왕의 자문 역할 또는 뭐 고문 또는 뭐 지도 이런 의미로 그럴 정도로 엑스 애드바이서 그랬으니까 이드로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지고 또 이런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학식이 높은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 아직 지금 이드로하고 모세하고 지금 만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멀리서 바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식을 어떤 형태로든지 듣고서 장인이 그 딸과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으로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온 것은 전에 모세가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그리 바로 왔거나 또는 얘기를 서로 그 도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내산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바로 오라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드로가 지금 모세오경을 받기 전에 왔느냐 또 받은 후에 왔느냐 그런 것에 대한 나비들의 논란도 있습니다. 언제 왔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은 토라에서 얘기를 할 때는 특별한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면 그 시간적으로 흐르는 대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직 토라를 받기 전에 온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모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떠나올 때는 장인 집에서 떠나올 때는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왔다가 아이까지 데려와서 또 그렇게 고생을 그렇게 시킬 필요는 뭐 있느냐
다 일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도 될 테니까 여기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이제 소식을 듣고 장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또 이때 맞으러 나갈 때도 그게 유력 인사들과 함께 아론도 가고 유력 인사들도 함께 나가서 장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열 가지 재앙 얘기도 했을 거고 그중에 아마 제일 큰 사건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넸다. 그리고 건넸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거기에 다 수장시킨 그런 일. 그리고 특별히 이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이런 일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기뻐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달았는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몸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 굉장히 기쁜 표정을 거기에 설명을. 사람이 아주 기쁘면 몸이 이렇게 떨린다 하는 것도 표현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방인으로서 크고 작은 신들 뭐 제사 여러 가지 것들 다 하고 그런 것도 돕고 그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크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기서 번제물을 드렸다. 여기 원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elevation offering, 높이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한단 말은 이렇게 높이는 그런 번제물인데 이런 것은 어떤 때 드리냐 하면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한 번 드리는 그 제사가 엘리베이션 오프링. 그리고 전부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제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 이것은 feast offering 해가지고 축제 같은 그런 거, 축제 같은 그런 제물. 이것은 복수로, 그 앞에 elevation offering은 한 번, 싱글로 이렇게 표현했고, 희생제물 이것은 복수로 표현했는데, 기뻐서 하고 싶은 대로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희생제물, feast offering이라고 하니까 축제와 같은 그런 제물을 드려서 많이 해서 장로들과 리더들 다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아주 큰 축제를. 그리고 그때 이 장인은 개종도 하고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좀 그것을 증거로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27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런데 이때 장인은 자기 살던 터전으로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가서 자기 가족들 다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신명기에 보면은 나오지요. 이드로의 자녀들이 오고 여리고성 가까이에 좋은 땅을 그 후손들에게 이드로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거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재판하는 과정을 이드로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 충고를 여기서 들여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어떤 그런 그 제도, 뭐랄까, 행정적인 거랄까, 재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당하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 기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성취를 하는 사람. 그럼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서 뛰어나게 성취를 하신 그런 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God fearing.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미워하는. 그래서 돈을 누가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굽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면은 좀 아무래도 뇌물을 받으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런 것을 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리더를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가 문제 있으면 10부장에게 가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잘 해결을 보고, 만약 거기서 해결을 10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50부장, 50부장에게서 그 다음 100부장, 100부장도 안 되면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천부장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을 봐. 그래도 안 되면은 모세에게 와서 판결을 받도록. 그래서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지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랍비도 또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좀 잘나고 더 있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공평하게 자기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아주 그걸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어떤 고통이 있거나 또는 뭐 가난하다거나 그런 문제는 참고 지내도 재판을 고르게 하도록 그 큰 문제를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와서 도와준 큰 공적이고 이스라엘 후에도 시스템이 정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부장에는 첫째 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달을 첫째 달로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달은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그 다음은 애굽에서 나온 셋째 달,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름이 붙은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서 붙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달의 명칭으로 보면 시반 달 1일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여기 특별히 르비딤을 떠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물이 없었다 이 말은 토라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토라를 좀 공부를 하지 않고 며칠을 지나기 때문에, 3일을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셨고, 또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물을 주셨지만은 그래서 이 아말렉이 치도록 그렇게 거기서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여기에 시내산에 왔는데, 그게 보면은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본래 시내산으로 오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목표로 가는 곳인데, 지금 회개하면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올 때는. 그래서 단수 동사로 거기 와서 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지금 거기 시내산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서
토라를 받는 이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앞으로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아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거기까지 오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그렇지만은 즉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거기다 장막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항상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그냥 뭐 전혀 없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내려오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위로 이렇게 업어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참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독수리처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좀 데려왔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다 보았다. 다른 표현을 했는데 하는데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받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 된다. 그래서 the most precious treasur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하나의 그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이 천지가 다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모든 것보다도 너희는 바로 내게 속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기에 그런 표현들을 다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랍비들이 그때 상황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표현하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제사장 국가다. 제사장 국가란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기 랍비의 해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 사명 이런 것을 이해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깨닫고 그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돕는 그러한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거룩하다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그래서 너희는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그래서 따로 세웠을 적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서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그 욕구들을 다 억제하고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늘 노력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웠다. 너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삶으로서 너희가 그러한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나라고 또 자신이 거룩하다. 자신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좀 세속적인 대로 흘러나가는 것을 끊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법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